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하고 똑같은 걸 보고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게 자꾸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인생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근본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요. 내 수준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요.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복음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영적인 것으로 볼 적에는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요,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이래 싶은데요, 같이 하루 살아보면요, 야, 이 사람 보통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얼핏 보니까 내보다도 별 볼 일 없고 뭐 내가 볼 적에는 시시끌끌해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또 만나와 대화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 내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때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적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적 문제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부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천국의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직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아직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해결되었는데 남은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 이거는 뭡니까? 뭘 가지고 다른 방법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 충만으로만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기도 속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래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예수 믿을 때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처럼 살던 생각, 사상, 습관, 체질, 이게 자꾸 내게 남아가지고요, 맞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요, 생각에 속고, 감정에 속고, 계획에 속고, 체질에 속고, 습관에 속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 습관이 안 끊어져가 계속 습관대로 그냥 가는 게, 불신자 때 하던 습관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할지게 해야 되는 습관들 있잖아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살아야 되는 습관이 있죠. 아무 낙이 없어. 그게 막 캐시라 쉐라. 아무 소망이 없어. 그냥 막 밤새도록 오락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왜냐?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정말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 보거나 랩런트 보고 그런 소리 합니다. 공부 1등 한다고 인생 1등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요, 아름다운 2등이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아름다운 2등. 여러분, 2등 하면 안 돼. 꼴등 하면 안 돼. 근데 아름다운 2등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2등은 1등보다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꼴등도요, 정말로 멋있는 꼴등이 있어요. 제가 이래 살아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1등 한다고 인생 1등 하는 게 아니고요. 꼴등 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냐고. 그러다 보면 뭘 배우느냐? 인생이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이 없으면요, 그냥 놀고 마시고 게임하고
또 뭡니까? 뭐만 하면 시험 들어버려. 뭐만 하면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속인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이 본문과 이 메시지를 하게 됐냐? 계속해서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종교생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야 돼. 이게 종교생활에 빠져있으면 나름대로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요. 자꾸 불신자 때하고 똑같아.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재앙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 자, 보세요. 하나님께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자기 욕심에 자기 동기에 빠져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끊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 기도에 응답받는 걸 배워야 돼. 이런 원망, 불평, 툭 하면 시험 들고 자기 욕심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자꾸 여러 가지 재앙, 전쟁, 노예, 포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받아놨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선택해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요, 늘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종처럼 자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살릴 렘넌트로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 갈등, 시험에나 빠져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어가는 현장, 내가 가서 살려야 될 현장은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안 보이고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미션은 안 보이고요. 자꾸 원망, 불평,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어떨 때는 만나보면 표현은 못하지만요. 이 사람 도대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때는 너무 많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느냐 이런 말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없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부패하고 가증하여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 나름대로 막 선을 행하는 하고 막 대단한 척 뭐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 척 이래 이야기하지만요 마음에요 하나님이 없다. 지구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 지구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했냐? 아무 배경이 없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는 또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볼 적에는 착하고 선한 것처럼 보지만요, 속에는 알고 보면 전부 자기 생각이 들어있다, 욕심. 민수기 11장 5절에 오늘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무엇을 많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네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했어요? 종이었잖아, 종. 사실은 뭐 먹었다 이랬는데 먹은 게 아니고 뭘 먹은 거요? 종이었으니까 고생 쭉 들어가다 옛날로 치면요. 남 먹다 남았지. 거기나 주면 얻어먹었는데 어? 거기서 지금 구원받아 빠져나왔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뭔 이야기야? 지금 만나 먹으니까 맛이 없다 이 말이지. 이제 만나가 질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제 딴 거 먹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뭔 말 하냐? 왕년에 말이야. 누구 왕년에는 없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왕년에 당신이 이하대 여대를 나왔는데,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왔는데, 그래, 다 좋다 치자. 그때 당신 진짜 행복했냐? 정말로 당신 인생은 어땠냐? 거짓말 하면 안 돼. 자꾸 뭐 이화여대 나오고 서울대학 난 거 포장하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을 때 살았던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정말로 과거에는요, 크게서 감사가 없고 원망불이나 종살이 해서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줬으면 이랬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고요. 자꾸 오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옛날이 좋았다고 심지어는 불신자 시절이 더 좋았다고. 애굽이 뭐요? 애굽은 성경이 나오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그대로 있으면은 종이요.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그대로 있으면은 결국은 종처럼 망하게 되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모르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축복받는지 최선교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요, 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신자들 가운데는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줄 모르고요, 자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것을 자꾸 그리워하는 사람. 미래를 향하여 계속 도전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빠져가지고 과거의 체질에 빠져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있잖아요.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우선순위를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말했지 않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신앙생활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도 보면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 간접적으로 말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말하는 차이뿐이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돈이나 있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만 되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무서운 줄도 입 밖에 그냥 막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바로 왕이 누구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면 바로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인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애굽이 세상이라 할 적에는요, 재앙, 저주, 원죄에 빠져 있는 것을 세상이라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왕 임금을 바로라고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자꾸 영적 상태가 계속 이런 원망 불평이 나면요, 이 바로에게 종살이 하듯이 사단 마귀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종처럼 살려고 하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고 이러면요, 그냥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걸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문제가 있으면요, 또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무슨 이야기냐?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상태는 사실적인 상태는 뭐냐? 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요,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름은 렘넌트인데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성경은 그럼 왜 그렇게 되었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놓쳐서 그렇다. 사사기에 보니까요, 제각기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니까요, 왕이 없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야. 왕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느 날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요, 엄마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얼핏 좋은데요, 그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느냐, 자기가 엄마 아버지 나이가 돼버리면은 이제는 종처럼 살아야 돼요.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포로처럼 살아야 돼요. 이 말은 포로처럼 산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끌려서 다녀야 되는데 끌려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고 노예고 식민지라는 말은.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미래는 노예처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요. 불신앙입니다. 이 모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래 노예가 되고 종살이하고 있느냐. 뿌리 깊게 각인되어져 있는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래 목사인 저도요. 말을 하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이래 있다 보니까요. 불신앙이 뿌리 깊게 확 절여져 있는 거야. 그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사실은 내야, 진짜 나야. 진짜 내 모습이야. 그게 내 인생이 되어버린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요.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절망적으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피바르는 날,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출애굽을 하고 강야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네.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요. 출애굽 발적에 하나님이 은금보물 애굽에서 다 싸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다 가져가라. 처음에는 안 준다고 했다니까.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급하니까 그것도 줄 테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빨리 가라. 빨리만 좀 가라. 편하다. 그래 재앙이 안 온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나왔는데요. 뭐 홍해가 있고 막 문제가 계속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굶어 죽을까 싶어서 배고파가 죽을까 싶어서 흙이 지어서 강약길을 다 못 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먹을 음식을 주셨는데 그게 만나였어요. 지금 오늘 만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를요 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처음 이 만나를 딱 먹을 적에요. 와, 꿀맛이다, 꿀맛이다. 어쩜 이걸 내가 지금 애굽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고 세상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꿀맛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근데 지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월이 흐르면서요 입맛이 바뀌었어요. 맷돌에 갈아먹고 절구에 구워먹고요. 기술은 발달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지금은 기름 섞은 까자 맛이다. 무슨 이야기냐. 처음 예수 믿을 적에는요 꿀맛 같은 인생이야. 어쩜 이래 어? 신랑 신부가 새로 결혼할 때 느끼죠. 꿀맛이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섞어 먹어도 맛이 없어.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신앙생활, 그걸 종교생활이라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돼. 그게 없으면요. 닮을 섞어 먹어야 돼. 섞어가지고. 그런 인간은요. 맛이 없는 거야.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릴 적에도 뭘 섞어야 돼. 기도할 적에도 뭘 좀 싹 섞어야 돼. 뭐, 뭘 할 때마다 섞어야 돼. 안 섞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순수한 그대로 하면요, 꿀맛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한 답이 없으면요, 자꾸 육신적인 목적, 먹고 마시는 것을 섞어야 돼. 그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다 준다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고 드레핀 백합풀도 먹이신다면은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 그런 거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할 것이다. 한날의 걱정은 그날의 묵을 것은 그날의 걱정하면 끝난다. 내일 일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내일도 책임지신다. 우리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목사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아직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안 죽었다면 앞으로도 안 죽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요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 신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막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나가 막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친교하는데 막 천국이야. 여기가 조상원이 이러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생활 하다 보면요, 종교생활을 쭉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요, 밥맛이 떨어져. 밥맛이, 영적 밥맛이 떨어지는데, 예배가 지겹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앉아요, 막 심심한 거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만나면 늘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거, 성도들 꼴 보기 싫은 거, 이런 거만 자꾸 보인다니까. 그때 빨리, 그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때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 청년회 출신 우리 고정민 집사님 왔는데 우리는 좀 만만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정민아 정신 차려라. 너 그 신랑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너네 목사는 3일 만에 알아봤는데 너는 거의 수십 년을 살면서 그것도 모르는 아직도. 그래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인정하더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인정하네. 그거 보통 영적 수준이 아니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빨리 인정을 해. 인정을 딱 하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감사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이요. 자기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종교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을 구원이라고 복음이라고. 그걸 복음이라면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엄마를 찾아가고 아버지를 찾아갈지 길 잃고 찾아갈지는 엉엉 울고 갑니다. 그 만날 수 있느니 못 만나면 막 두려움으로 뜹니다. 근데 엄마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건 굿뉴스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압니까? 사실은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냐 하나님 안 믿는 종교생활에서 열심히 믿고 잘 믿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불신앙하고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요. 홍해 앞에 딱 나왔어요. 아,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를 내가 언제 10개명 한번 영화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43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됐다. 430년 포로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 우리는 일제 36년 식민지 했는데도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싶은데 430년 종살이 했다니까. 10배. 그런데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만큼, 천지가 개벽할 만큼 기적이라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빠져나왔으면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네요,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요?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요,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문제, 내가 받고 싶은 열망, 욕심만 보이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되면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야 모세,
애굽에서 당신이 출애굽 하자 할 때부터 내가 머라대 안 간다고 했잖아. 차라리 이어 놔두라고 이야기했잖아. 버려두라고. 애굽 사람을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항복하고 돌아가자. 죽기 전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지금 이게 뭐가 문제예요? 불신앙이 문제인데 뭐가 문제예요? 아직 죽지도 않는데 가불해가지고 죽으려고 한다지. 문제만 생기면 죽었다. 이제 죽었구나. 누가 언제 죽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언제 받는다고 해요? 주로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죽었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홍해 앞에서 나를 부르라. 죽을 것 같은 그날에 나를 부르라. 그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죽을 것 같은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는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려주지 않으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날에 내 문제는 축복으로 전화위복으로 와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니까요. 또 먹을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는 너무 뭡니까? 죽겠다고 해요. 하여튼 이스라엘 같은 주특기가 죽으면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도 똑같아 보니까 나도 그렇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요셉이도 그렇고 아이고 미쳐 죽겠고 환장해 죽겠고 막 싫어 죽겠고 막 바빠 죽겠고 막 좋아 죽겠고 좋으면 좋은 거지 좋아서 행복하다 그래야지 좋아서 죽겠고 하기야 뭐 도치법이지 죽을 만큼 행복하다 이 말이지 죽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보세요. 마실 물이요 없어 물이 쓰잖아. 그런 게 또 뭘 때문에 원망하면서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는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죽을 데가 없어 목말라 죽게 하냐. 하여튼 뭐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뭐 하여튼 죽겠다 소리밖에 안 해. 민수기 이게 뭐요? 이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요. 뿌리 깊게 들어있는 게 죽었다. 죽었다. 죽은 것 같이 살았거든 430년. 그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가. 이걸 빨리 뽑아내야 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노예되었던, 종살이했던 영원한 절망 속 이세들을 건지셨다. 말이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또 웃깁니다. 가다가 길이 좀 험악하거든요. 그냥 또 엉망불평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라는 건 안 보이고요. 지금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게요? 좀 험하긴 하지만 어디로 가는 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건 안 보이고요. 그냥 그 가는 길에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간다.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요. 그냥 편한 길만 가려고 하면 안 돼.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약속이 있는 길이구나. 축복의 길이구나. 이 길만 가면 된다. 1등에 노력하세요. 그러나 1등 안 해도, 못 해도 돼요. 그러나 그냥 포기한 사람하고요. 꼴등을 해도 끝까지 간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포기하는 사람 가장 싫어요. 꼴등을 해도요.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꼴등이잖아. 마라톤 해봐야. 아니 마라톤을 워싱턴 DC에서 했는데 이래도 꼴등 저래도 꼴등이야. 그래서 그냥 막 미안해가 뭐 꼴등이야. 내가 꼴등이라는 게 들키기 싫어가 미안하고 막 이래서 창피하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하고요. 내가 꼴등으로 들어올지게요. 창피스럽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여러분 마라톤은 보통 하루 만에 다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꼴등을 해가지고 완주의 의지를 가지고 일주일을 걸려고 하면 일주일 동안요. 게임 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엔딩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로 들어올 때까지 그 게임은 있어야 돼. 그 꼴찌는요. 세상을 정복할 꼴찌예요. 세상에 3대 천재가 있었는데요. 파스칼이라는 사람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과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전무한 3대 천재인데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제외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은 꼴찌였습니다. ADHD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람. 집중력이 없던 사람. 사회 부정학, 학교 부정학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를 민수기 14장 11절. 이 불신앙은요, 하여튼 끝이 없어. 뭘 하나 하고 나면요,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야기해요. 응답만 주면은,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민수기 14장 11절은 이제 가나안을 마지막 이제 정복하기 직전에요,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그 가나안이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 진짜 약속이다. 진짜 갔다 왔는데 포도가요, 요만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 애굽에 이스라엘의 포도 봤어요? 이스라엘의 포도는요, 이만한 게, 요즘 포도는 이만한 게, 알이 이만한 게 크더라고, 주물만 하더라고, 옛날에 조만한데. 근데 이스라엘 포도 봤습니까? 아니, 남자 장구리요, 이렇게 들고 송아지 메고 오듯이 메고 가더라, 봤어요, 그게? 포도가 그렇다니까, 한송이가. 두 사람이 들고 가야 될 정도로 포도가 크다니까. 그게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다니까, 실제로. 아, 그거를 봤으면요, 와, 포도 한 송이가, 나 지금까지 보지 못한, 쉽게 말해, 포도 한 송이가 내가 막방만 하더라, 아마. 이래, 이게 옥토와 같은 적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 주셨구나. 이래 말을 해야 될 건데요. 우리는 그들에게 볼 적에 메뚜기다. 벌레만도 못하고. 불신앙이 들어가니까요, 전부 제대로 된 거는 안 보이고요. 전부 통곡할 일만. 죽었다고 생각할 만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불신앙에도 성경을 백독해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질문하면 맹답을 줄 것처럼 보이죠. 일단, 불신앙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맹답을 주면 불신앙에 빠져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 구원받아야 돼. 천만에 성령 충만해야 돼.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야 돼. 믿어지는 상태부터 돼요. 마지막, 불신앙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빨리 이 종교생활하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 빨리 신앙생활로, 복음생활로, 영적생활로, 성령충만한 생활로 돌아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냐. 이거 지금 이 종교생활에서 못 빠져나오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종처럼 살아있는 거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전쟁이 터진다니까. 나는 나쁜 일을 한 게 없는데, 실제 그런 거 봤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봤고, 한국에서도 봤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친구가요, 독일하는 거 지켜보고 앉아있었다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요. 친구하고 싸우고 누가 죽었어요. 나도 살인자 됐다. 그걸요, 엮여 들어간 거예요.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상하게 일이 꼬인다. 일이 엮여 들어간다. 이런 말. 그게 뭐예요? 넙지대에 한 빠져봤습니까? 이상하게 내가 몸부림 칠수록 더 빨려 들어가는 거야. 불신앙하면, 종교생활하면 그래. 근데 이상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요. 예배드리는 게 최고. 저는요, 1979년 7월달부터요. 물론 이제 그 7월달에 등록은 했는데, 내가 군대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이제 예배생활이 시작된 게 1980년도부터. 그때부터요, 야,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말씀 적는 걸 빼돌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예배가 좋았냐, 구역 예배라고 가니까요, 구역장님들이 400명, 500명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남자는 내밖에 없더라고요. 교회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안 와요. 내가 교회를 모르니까 내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알아요? 여자 3명만 모였으면 그 자리 못 가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우리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우리 다닐 적에는요, 때로 해초리로 때리고 막 패고 이런다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요, 나를 막 때리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이래 봤는데요, 나를 분석을 했어요. 때려도 안 되고 패도 안 되고 공갈해도 안 되는 사람, 저 친구를 군기 잡는 길은 딱 하나다. 그 선생님이 뭐 했는지 압니까?
여고에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전도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심부름시키니까 여고에 가야 돼요. 여고에 가면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 깔깔깔깔 웃는데요. 내가 막 얼굴이 홍당 거예요. 왜냐? 그 웃는 게 뇌를 보고 비웃는 거 같아. 내가 뭐 묻었는가? 혹시 집부는 자꾸는 열린 거 아닌가? 그래서 웃는가 싶고요. 아무리 심금해도 문제가 없는데 계속 깔깔 웃으면요. 아, 내가 모르는 뭔가 애들이 봤구나. 두번 다시 선생님에게 안 먹겠어요. 가기 싫어서. 그 심부름아. 그 정도로 제가 여자라 하면요. 두려워하는 사람. 여자들하고 잘 못해, 혼자서. 여자들하고 눈도 제대로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제가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요. 400명, 500명 앉아있는 여자가 안 보이더라니까. 뭐만 보이냐? 은혜만 보여요, 은혜만. 나 은혜 받아야 했는데. 행복한 거예요, 거기 앉아있으니까. 남들이 뭐 웃는지, 뭐 비웃는지, 나 그게 안 보여. 전혀 안 들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구역 메시지를 하는데, 막 너무 내게 하는 메시지. 근데 다음에 또 와야죠. 그래서 물어보나 어느 날 알았어요. 남자는 오면 안 된다는데. 눈치가 내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여기는 남자가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 내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남자는 오면 안 됩니까? 라니까요. 이 목사님 와도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님께서. 진짜 믿음 생활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원망을 했는데 악한 말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진노했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뭐 쳤다 이런 말보다는 버려뒀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쟤를 해줬다는 여러분이 뭐 실수했다고 떼고 부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뭐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하면 하다가 더 터진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요. 나 어차피 당신 죽으면 상속 줄 거 아니야 내한테 아버지가. 그거 내놔라. 이게 얼마나 불효자인 줄 압니까? 아니 민 목사님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건강이 쟤보다 더 젊는데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도 민 목사님 쟤보다 더 목소리가 더 젊다고. 그런데 그분 보고 마이클 민준 도사님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한테 유산 집도 주고 다 줄 거죠. 그거 내놔라. 이 말은요. 뭔 말이요? 아버지 죽으라는 말이요. 그 당자가요. 그런 소리 했는데도 아버지 그냥 그거 해봐라. 주었다니까. 가지고 돈 다 쓰고요. 돼지 지엄 열매는 먹는 이런 상황이 됐다. 4절에 보세요. 불평했습니다. 불평합니다. 그게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무슨 약이요? 항상 언약 없이요. 섞여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요. 복음이 아닌 다른 상태에 섞여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늘 복음 아니게 섞여 들어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자기 욕심, 자기 기준으로 말한다.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6절은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리는 기력이 없다. 우리는 기력이 없다. 이 말이 뭐요? 성경에 또 보니까, 어디 보니까 우리는 정력이 다 떨어졌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읽지 말고요. 여러분, 저하고 만나면 널 보셔야 됩니다. 4개 적용을 해야 돼. 이 말이 뭐요? 이제 교회 다닐 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 예배 가고 싶은 의욕도 없고, 무슨 기도에는 그 맨날 초대교회는 뭐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주일 1부만 하면 되지, 2부 모이고, 뭔 또 기도에는 하고. 나 앉아 교회 다니는 힘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의욕도 이 말이야. 그 말이야. 지금 내가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 이 말이야. 그냥 놔두라 이 말이야. 이제 6절 뭡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어째 교회를 다니도 보이는 것이 맨날 설교하는 것만 보이고 맨날 예배드리는 것만 보이고 무슨 이야기?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야. 자의 월제는 온통 원망거리 뿐이야. 모든 게 실정이야. 옛날에는 그 만나가 꿀송이처럼 다른데 이제 예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체국에 맨날 예배만 들으냐. 좀 다른 거 좀 섞어보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시험 들어가지고요. 하는 말이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이 교회는 와보니까 뭐 맨날 그렇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한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목사님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완전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져 있으면요 황무지가 돼요. 황폐가 하게 되면 그게 거미가 줄을 치고요 쥐가 다니고요 짐승이 다니고요 쉽게 말하면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장난치는 것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이 그냥 사단이 갖고 노는 밭이 되어버려요. 섞여 사는 그 사람들 속에서 교회도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장악해가지고 장난치는 곳이 되어버리면요 그곳에서 계속 영적 쥐 같은 것들이요 영적인 뱀 같은 것들이 가지고 번식을 계속 어디로요 성도들을 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항무지로 만들어버려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드디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게요 점진적으로요 점진법이라고 합니다. 차츰 이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드디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참, 아니 지금 인도할 자기들 모든 신을 다 믿어도 안 돼가지고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이제 뭘 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지고. 또 보니까요. 아론이라는 인간도 또 웃겨요. 자기가 앞장서서 다 만들어놔요. 모세가 열받아가 내려가 말하니까요. 자기가 만들었다 이래하고 뭐라 했는가 하도 사람들이 떠드니까 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응급기를 만들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게 집어넣는데 툭 튀어나왔대. 그냥 물속에 툭 던졌는데 그게 툭 튀어나왔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늘 우리가 그런 소리. 나는 원래 그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그래 벌어졌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오늘날 나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야. 내가 우리 마누라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야. 내가 우리 남편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야. 내가 우리 자식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야. 내가 우리 부모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야.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요. 꿀 섞은 과자였는데 오늘 8절에는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출애굽해가지고요 먹을 것이 흙이져 있을 적에 하나님 만나를 먹을 적에는 꿀맛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8절에는요 기름 섞은 과자예요. 꿀맛이서 무슨 맛으로 바뀌었다고요? 기름 맛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간 줄 알아요? 민수기 21장 5절에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찮은 음식이 돼요. 이래 맛없는 재수 못 받은 이런 음식을 아직도 먹어야 돼. 이래 말한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마지막 민수기 14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결국 이 세상의 가치관만 수용하고 세속화 상업화해가지고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던 시절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냥 집이나 얻고 떵떵거리거나 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채우면 되겠다. 중세교회가 뭐요? 초대교회가요? 안디옥교회가 안디옥과 마케도니아로 로마교회가 이제 말로 하자면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 중세 천주 캐톨릭교회도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가치관이 세속화되어버려요. 교권화되어져. 그때 우리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새롭게 각인돼. 불신앙이 각인된 그 자리를요, 바꾸는 방법은 아무리 바꾸어도 안 돼요. 근데 이걸 여기 이상한 게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여기 이상한 게 각인돼 있으면 이걸 바꿔버리면 돼요. 이거 바꿔버리고 딴 걸 하면 되는데, 최경숙이는 최경숙이요. 최경숙이를 바꾸고 다른 걸 가져와, 이게 최경숙이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최경숙이를 바꾸는 길은 다른 최경숙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 천하에 천하뿐만 아니라 영세제부터 영세후까지 최경숙이 한 명은 유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경숙이는 그대로인데 최경숙이를 바꾸려면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각인된 것을 바꾸려면 새로운 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 각인시켜요. 그래서 뭐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요즘은요, 한동안은 제가 지금까지는 기도부터 시작해라. 기도의 힘부터 얻으라고 계속 메시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후반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도운동의 바탕을 만드는 해다 이라면서요.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하다 보니까 7월달까지 줄기차게 기도를 강조한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깨달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 창세기 말미를 가면서 무슨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미션, 사명, 전도기획, 플래닝, 메이커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옵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세계복음화를 기획하는 플래너의 삶이에요. 완전 복음으로 해답이 나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나의 미션, 내가 해야 될 일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해답이라고 할 적에는 내용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이라고 할 적에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미션을 이제는요, 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물 하나가 없어가지고 시비 걸고 먹을 거 좀 없다고 시비 걸어가 될 게 아니고 뭐로요? 복음으로 답내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사로서의 결론 내리고 가면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계십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 복음 속으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창수가 나고 풍파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이 건축이 제대로 튼튼하게 지었냐는 풍파가 불어봐야 알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 어떤 세력도,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로마나 그 어떤 세력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축복이 있어. 어려움이 오면 자꾸 떨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두 번째는 어디서 들어가라고요?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 성공 속으로. 그냥 응답을, 여러분 응답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시스템 속으로. 여러분 거지가요, 매일 아침에 나무 집에 가서 얻는 거는요 지속이 아니에요. 그건 부지런함이지. 부지런한 것도 제가 열심히 가면 매일 얻어먹겠지. 그러나 그날 비 오는 날은 갈 수가 없잖아.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어디에 가 있으면 됩니까? 삼성그룹에 식물을 하면요 매일 먹을 게 있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시스템 속에 들어가 거지 생활을 하면 거지도 매일 먹을 게 있다니까. 풍성하게 먹을 게 있다. 그만큼 시스템이, 그 응답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교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가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뭐랍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떻게 발언한다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서로 겁면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는요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데요, 그거 가면 죽는데도요 생명 걸고 교회 모여가지고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써버렸다. 그런데 언제 너네들이 그래 가라느냐, 배경도 없고 힘도 없었냐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로마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얼마나 힘이냐, 쿠바디스를 저는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는 이제 감동적인 걸 좀 봐야 돼. 왜 언제부터 내 눈물이 좀 없어졌어요. 인간이 그만 황무지가 돼, 사막화 되었대.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감동적인 것도 한 편씩 보려고 해요. 근데 또 영적 감동을 위해서 제가 몇 권의 책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보는데, 쿠바디스라는 책은요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래요. 근데 한 수십 번 읽다 보니까요 내용이 뭔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몇 페이지 정도 가면은 클라이막스가 앞거리 나온 날을 알아요. 아는데 계속 읽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읽는 거예요. 드디어 그 페이지가 나오면 드디어 기대하던 게 나왔구나 뻔히 알면서도 읽습니다. 그런데요 그 쿠바디스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교회의 응답 속으로요. 자, 근데 커바디스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로마 황제가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라! 이러면서 누구를 보냈냐? 군대 중에서도 왕의 친위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친위대장이요, 지하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 가만히 저 인간들이 뭐 하냐? 정말로 황제를 배반 때리고 앉아요. 가만히 그 황제를 배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린 걸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극에 보면요, 이 사람이 뭐 하냐면요,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 로마가 복음화 된 거 보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왕의 친위대도요, 예수 믿어버리고요. 엄마도 예수 믿어버리고, 가족도 다, 자기 측근도 다 예수 믿어버리고, 자기 혼자만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그만큼, 제가 무슨 약이냐, 초대기가 아무 힘이 없어서 지하에 숨어가지고 미로에 꼭꼭 숨어라 이러면서 숨어가지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아무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시스템 속으로,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힘이 근위병을 바꾸고 황제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 우리가 여기 금요 기도에 모이는 게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응답의 시스템 속에 들어있고 방주다고 생각해버리면요, 어느 날 이 작은 힘이요, 큰 역사를 일으켜버린다니까. 우리가 그토록 할 수 없는 일을, 심지어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안 되는 일을 수십 명이 해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속으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 기획자가 되세요. 사명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 어떻게 했냐? 전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와 전도자의 삶의 차이가 뭐냐? 전도는 막 어쨌든 끌고 교회 와가지고 한 명 앉혀놓고 등록카드 쓰고 목사님이 아무개가 전도했다 소리도 듣고 상도 받고 그걸 전도라고 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전도. 전도자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입이 잘 안 열어집니까? 그럼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우리 오늘도 우리 선생님이 오셨는데 최영수 기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 하셔. 어제 만나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도 받고 너무 감사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당신이 메시지 듣기 전에 최 집사님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이 설교를 이게 다른 사람이 안 듣는 게 참 이상하다 그 소리 했는데 자기가 매력을 느끼셨다네. 그러니까 들어보고는 자꾸 들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 최경숙의 전도를 찾아냈다는 이야기예요. 남이 볼지게는 뭐냐 하는 게 뭐냐, 영접 메시지도 못하는 주제, 예를 들면은.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샤코신 영접 메시지 안 하고 뭘 전도지나 주고 앉아. 그래가지고 뭐 초대교회를 다녔으면 이래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자기 전도를 찾아가 했다니. 바쁜데 그거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누구를 만났냐? 사명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또 이분이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게 나의 전도예요. 현장에서요, 전도해야 될 이유만 찾으면요, 방법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떤 사람은 전도지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영접 메시지하고, 어떤 사람은 양육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고. 군대도 가면요, 총 잘 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군대도 가면 뭐예요? 무전 잘 치는 사람도 있어야 돼. 달리기 잘해가 여기 있는 소식을 저리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달리기는 잘하는데 보니까요, 총을 못 쏴. 기능 발달해가지고 어디서 빠시락 소리만도 들리는데요. 총소라 하면 이 젠병이야. 총도 못 쏘는. 군대에 총을 잘 쏴야지. 그래가지고 기 밝은 사람은요, 잘라버리고 나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보이질 않아. 들리질 않아. 그 당해. 그 어떤 사람은 귀로 싸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싸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영적 전쟁을 하려면 그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총을 한 명 잘 쏘면, 이야, 주영주, 총 잘 쏘더라. 저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총은 좀 못 쏘더라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다 전쟁 수행을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뭐도 하면 되느냐?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는 걸 사명으로 여겨도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 여러분, 자리만 꽉 차도요, 어쩔 수 없어. 사명자인 모사인데도요, 자리가 꽉 차 있으면 왠지 모르면요, 은혜가 된다니까. 힘이 난다니까, 사람인지라. 그 목사님이 힘나게 하고 앉아 기도하는 사람이 분위기 잡히게 하는 것도요, 내가 그냥 사명으로 이거 앉아 있으면요, 그것도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할 줄 아는 게요, 내가 자리 채우는 거니까, 내가 비록 할 수 있는 게 예배 때 안 빠지고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앉아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목사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게 내가 선택한 전도입니다. 그것만 해도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급이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수요예배 목사님 설교하셨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 말씀 묵상 기도 집중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는 게 싫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내 그 다 죽이고 나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12장 1절 4절 보니까요, 삼청천에 갔다 왔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정도 체험을 불건전 신비주의를 체험해라는 게 그 정도로 하나님만 보여야 되지. 문제도 안 보이고 사건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주신 응답도 안 보여야 돼. 그냥 감사할 뿐이지 응답 속에 다음의 응답,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게 보여야 돼. 이렇게 안 되면요, 내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이 상태가 안 되면요, 말씀 묵상이라는 말, 기도 집중이라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틀린 것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 영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내릴 결론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갈라디아 2장.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집중했다. 여러분 어디에다 집중하면 되느냐? 복음에 집중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내가 볼지게도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별 볼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별 볼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다니엘 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볼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 주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